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프로리그 2016 3라운드 일요일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삼성 갤럭시 대 진해브링스의 맞대결을 계속해서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 라운드 포스 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유종의 매를 거두기 위해 웃으면서 넥슨 아레나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만 프로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또 오늘만 경기할 거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진해어는 이기면 통합 포스트 시즌 3라운드 다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결승 진출은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상하이 직행은 아닙니다. 네, 물론 뭐 2등을 하고도 상해를 갈 수 있는 거는 맞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확실하게 확정을 지으려면 1위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승리를 하게 되면 진해브리니스는 자력으로 3라운드 역시나 1위, 그냥 2016 시즌 우리 거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세트는 뉴 게티스버그에서 백동준과 조성주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자, 조성주 선수가 굉장히 웃으면서 백동준 선수를 맞이했어요. 네, 조성주 선수도 욕심이 있거든요. 물론 팀이 3대0으로 이기면 좋겠지만 또 개인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애결 가서 하루 2승하고 팀도 상에 가고 자신도 공동 4승왕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요일에 이 두 번째 경기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닙니다. 2부입니다. 그렇죠. 2부. 네, 또 있습니다. 총 일요일은 3부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 첫 번째 경기를 전해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일요일 두 번째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두 번째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번번이 아쉽게 라운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삼성 갤럭시, 그리고 통합 결승전 직행을 확정 지은 진해어 그린잉스. 상반된 두 팀의 대결이지만 두 팀 모두 마음 편히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양 팀의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전 포인트 살펴보시죠. 백동준 선수가 하루 2패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조성주 선수를 만났습니다. 상대 전력에서는 호각을 보이고 있지만 조성주 선수의 올 시즌 프로토스전을 생각하면 승부의 무게추는 조성주 선수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김기현 선수와 조성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최근 좋은 페이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기현 선수가 조성호 선수마저 잡아내면서 개인 리그에서의 활약도 기대하게 만들지 두 선수의 대결은 어스름탑에서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두 팀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양 팀의 1세트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자, 1세트는 뉴 게티스버그에서 펼쳐집니다. 백동준과 조성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종족은 다르지만 뉴 게티스버그에서 종족장 다르지만 뭐 우주모험도 나왔었고요. 여러가지 뭐 까다로운 전략들이 나올 수 있는 전장이 바로 뉴 게티스버그입니다. 네. 최근 백동 선수가 약간 그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패배가 좀 많아졌습니다. 11승 10패가 됐고 거의 이제 5할 승률이 됐고요. 조성주는 15승 1패. 그러니까 서성은 선수에게 패배를 안 했으면 한 시즌이 전승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뻔도 했었는데 지금은 15승 1패. 여전히 뭐 승률은 좋습니다. 상대 전적은 8대6입니다. 백동준 선수가 두 세트 더 따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조성주 선수는 워낙 뭐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동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양 선수가 전장은 다르지만 예전에 울레나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멀티를 조성주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스가 가져가란 법은 없고 전략적인 수에 따라 충분히 테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자의 측 7대0 조성주 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앞마당을 먹지 않은 채로 그냥 초반에 공격을 가는 그런 조성주의 모습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백동 선수는 최근에 실패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이나 이런 전략 같은 거, 경기 운영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동준이 하루 2패 충격에서 벗어나서 상대 에이스를 격침시킬 수 있을지, 조성주가 올 시즌 16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1세트 뉴 게티스버그에서 백동준 대 조성주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백동준 선수입니다. 7시에 진해어 그린윙스의 마루 조성주 선수입니다.
이 친구 조성주 선수 이기는 거 보려고 네덜란드에서 왔군요. 네덜란드, 이 친구 네덜란드 분이시군요. 아, 네덜란드 친구입니다. 저 글씨는 누가 쓴 건가요? 캘리그라피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뭐 글씨 엄청 예쁘게 또 잘 쓰셨고요. 와, 네덜란드 오렌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RNG. 네, 열정의 네덜란드. 나라입니다.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조성주 선수의 승리를 네. 보기 위해서 오셨고요. 네, 정말 그 세계 각지에서 선수들 보려고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네. 중국 가면 인기 폭발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진혜원은 오늘 승리만 하게 되면 뭐 2라운드도 우승에, 통화 포스트 시즌 결승 직행에, 3라운드 결승 직행에 정말 와, 잔치죠, 잔치. 네, 2016 시즌의 잔치가 계속 진혜원의 잔치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경기까지도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용화술로 한 기만 지었습니다. 네, 분명 2014, 2015 때는 진혜원가 주인공은 아니었었으니까요. KT와 SK가 있었기 때문에 진혜원은 항상 그 1위 자리만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가장 빨리 기회가 왔습니다. 7개 팀들 중에서요. 자, 사신 뽑지 않고 해병 그리고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가스 100이 되어가고 있는 조성주. 선반 응로. 오, 네. 네, 군수공장을 먼저 지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해병의 수를 일찌감치 확보를 하겠다. 왜냐하면 모선핵 정찰도 올 것이고 정면 쪽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병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그 전략적인 건물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해병으로 정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멀티를 빨리 하는 것은 좋은 판단인데 조성재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본인의 경기는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그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주 쉽게 무너진 이런 경기들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군수공장을 왼쪽 끝에 지었습니다. 네. 반응로 군수공장을 할 생각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가장 첫 번째로 뭐 지뢰드랍 그리고 수비용 사이클론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확실히 이 전장에서 테란이 많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씩 모습을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선수들이 접근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해병을 초반에 좀 많이 생산해서 이런 그 사도에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출발을 하고 모선에게 날아오게 된다면 네. 예, 그러면은 최단이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우주감도 올라가는 백동준 선수네요. 테크 순서가 되게 특이합니다. 백동준 선수 보통 다른 맵에선 볼 수 없는 순서예요. 그렇죠. 로공 이후에 우주감문, 보통 로공 이후에 황혼의가 정석이죠. 근데 이 말은 충분히 분광기 찍고 공중 잡으면서 선멀티를 확보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분광기를 먼저 눌렀습니다. 전차를 뽑고 있는 조성주. 네. 그리고 약간 우주관문 그 유닛들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선멀티를 선택을 하고 또 우주관문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백동주 선수가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전략적인 경기 할 수 있죠. 의료선을 눌렀습니다. 3, 4도를 태우고 일꾼도 하나 태워서 가는 길에 떨굴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정면이 비니까 일꾼을 아예 안 태우네요. 네. 4도 3개입니다. 그러면 그냥 정면 쪽인 압박 그리고 앞마당과 본진의 같은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사이클론이 나오고 있고 조성현 선수는 되게 안정적인 이런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해병 6기가 앞마당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게 해병을 모두 데리고 가는데요. 네. 자, 근데 보는 게 엇갈리겠는데요? 맞춰요. 불러기. 네. 자, 생료선으로 역시 같이 화력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분명 이게 안 걸렸으면 분광기가 먼저 떨어지면서 해병을 빠지게끔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면 분광기가 물론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이클론이 네. 본진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언자를 만나는데요. 예언자 목표물 고정. 길어요. 자, 멀리서 자리 잡고 예언자 반응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네. 죽은 거 알았기 때문에 일꾼을 그냥 강제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건설 로봇 5개를 끊어줬습니다. 백류선은 앞마당 쪽에. 그리고 이런 거. 와. 네, 불사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백동준 선수. 그냥 공원가요? 네, 지금 당장 저 택류선을 걷어낼 병력이 없다 보니까 네, 조성 선수가 또 이득을 좀 보고 있고요. 트리플입니다. 네. 백동준 선수의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볼 순 없겠네요. 더블 테크를 타긴 탔지만 예언자가 잡혔고 공원은 수비용도. 거기다가 황혼회에라 추가 테크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뭔가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로토스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이 멀티가 뭐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예, 어떤 견제에 대한 이런 그 수비에도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요. 철통 방어입니다. 그리고 공일업까지 이미 해준 조성주. 더 이상의 우주관문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게 거의 잡힐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해방선이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안 되긴 하겠지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잡히진 않거든요. 앞마당 쪽에도 포탑이 있습니다. 공업 포격기 역시 수비를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해방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길목을 잘 보고 있는 백동준 선수고요. 아직까지는 백동준 선수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을 테란의 트리플을 봤으면 토스트 1군을 꾸준히 찍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조성주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거든요. 트리플을 봤나요? 아,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네. 만약에 봤으면 더욱더 배를 불려야 됩니다. 백동준 선수도 사이클론이 돌아옵니다. 언제 뛰쳐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한 거예요. 백동준 반칙선까지 잡아내는 사이클론 2킬째. 그래서 관문을 지금 쫙 늘려주고 있는 백동준 선수예요. 또 아래쪽으로 차단거리로 쭉쭉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병력을 찍어놓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테란이 안 나온다 싶으면 오히려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릴레이를 하는 장면까지 스캐너 탐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멀티는 언제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백동 선수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들어갈 때 조금 아쉬운 건 로곤과 우주관문 더블테크 시작이었기 때문에 황혼의 자체가 늦어서 전멸과 공명파열포 둘 다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전멸만 이제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끊기가 백동준 선수도 쉽진 않을 겁니다. 관측선을 네. 또 끊었습니다. 트리플 지역 입구를 좁혀주고 있는 조성주 공일업 끝납니다. 조성주도 거의 뭐 견제 없이 멀티를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 병력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들어가서 백동준 선수가 조금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들어갔다 병력을 잃게 되면 바로 타이밍을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위치는 테란이 수비하기 정말 좋죠. 네. 거기다가 문제는 공일업은 끝났는데 자극제 방패가 안 된 거. 토스의 공일업과 전멸이 먼저 완료가 돼서 한 번쯤은 욕심을 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사도 숫자를 늘려보고 불멸자 나와 추적자 현재 9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중간하게 만약에 맞추면 자극제가 완성이 되고 바로 역습 타이밍 맞을 수 있거든요. 아, 안 되겠네요. 예. 네. 병력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분광기 돌려줍니다. 분광기 아마나 쪽에 사이클론! 사이클론! 사이클론 자리 잡죠!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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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광기 살았어요! 추가 소환! 자, 앞마당! 하지만 위에! 자, 전차가 있고요. 건설 로봇! 자, 많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추가 소환이 네. 이루어졌죠. 본질 아마나 쪽을 다 데미지 입고 있어요. 건설 로봇 타격 심합니다.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예, 그리고 분광기가 잡히지도 않았어요. 자, 해방선 자리 잡고요. 트리플 지역 수비. 네. 앞마당까지 수비를 해줬습니다. 본진 쪽에 사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광기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분광기를 살리는 게 어떨까요? 부터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분광기를 잡지 못한다면 계속 지금 아직도 아래가 사도가 살아있고. 자, 그리고 트리플도 들었습니다. 이거 깨지면 거의 쐐기거든요. 네. 네, 이쪽도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을 더 이상이 되면 트리플! 트리플! 깨지라요! 근데 깨지는 와중에 토스의 병력 손실도 무시는 못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조성준 선수가 복구를 해야 될지 뛰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건설로 네. 20기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복구하고 나가게 되면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굉장히 또 많이 주는 거고 백동준은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티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자 이건 무조건 조성준 선수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피해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방일업이 되는 타이밍에 나갑니다. 사도가 공룡파일포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도가 엄청 많이 소환이 됐죠. 네. 다 잡았고 분광기 커트 거기다가 사령부 깨지긴 했지만 토스의 병력을 다수를 잡았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의 머릿속에는 타이밍은 한 번쯤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내렸네요. 예, 전차도 많고 자 해방선이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건설로 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방선과 병력들 위주로 뽑아주고 있는 조성주 그리고 해방선이 세기가 됐을 때 그 해방선을 얼마나 백동준을 잘 끊어주냐거든요. 해방선! 해방선 1점차! 네. 안 잡혔어요. 네. 그리고 세 개 됐습니다, 해방선. 아, 이거 바이오닉 자체는 센 게 아닌데 네. 전차와 해방선이 좀 센데요? 자, 해방선 여기 있을 때 먼저 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 관측선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병력의 위치를 확실하게 좀 알고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백동준. 자, 전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과충정 걸어주면서 추적자가 일단 1수리는 해방선인데 자, 사도가 달려듭니다. 체력 없는 해방선 좀 있거든요. 네. 자, 해방선을 얼마나 잘 끌어줄 수 있느냐인데요. 뒤로 돌아가죠. 자, 뒤쪽으로 병력들 돌려주면서 중간 커트를 해내는 자, 백동준. 해방선 자리 잡습니다. 해방선 사도가 양방향인데 사도 양방향. 해방선 깔끔하게 끝이에요. 아깝네요. 백동준. 그리고 사도 많이 살았고 불멸자. 수비를 깔
하게 되는 네. 백동준입니다. 멀티도 못하고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성주 선수가 너무나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건설로봇 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네. 러쉬를 갔었던 조성준인데요. 연결체까지 짓고 막았어요. 네, 거의 뭐 발끈 러쉬였다고 봐야죠, 조성준 선수의. 네. 자, 공강기는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방 이업되면 조성준 선수에게 타이밍은 아예 없는 거니까 스캔을 통해 한시 연결체도 받겠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조성주. 병력 규모는 75대 75, 77에서 77 비슷합니다. 네. 네. 컨트롤 아무리 잘해도 병력의 구성상 예, 백동 선수가 좋은 싸움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조도 3시를 지키면 됩니다. 네. 결국에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중에 하나라도 완성이 되면 오히려 조성주 선수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신을 뽑고 있습니다. 백동준. 자, 이 병력을 최대한 온전히 살려와야 됩니다. 네, 쏘기 모드 자차별! 자, 전차 태웠습니다. 와, 해병 다수인데 사도가 더 많아서 싸움이 안 돼요. 네. 장치를 사용하고 도망가고 있는 조성주 해병입니다. 또 건설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백동주 선수가 머리를 잘 쓴 게 사령부 하나를 깼고 사령부가 날아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본진 사령부를 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암흑성소 사령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스캔이 많지 않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거신까지 추가해주고 있는 백동준. 네. 업그레이드가 네 지금 프로토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라 조성주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조성주 선수도 알 거예요. 토스가 공방 이업이 끝나는 순간 희망이 없다라는 거 자신이 제일 잘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왔을 때 스캔이 별로 없어서 암흑기사만 소환이 되고 계속 시간 끌어주고 이러면 진짜 직전관으로 바로 변신을 해줍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적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잡전별! 추적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원안으로 들어갔고요. 추적자만 줄여주면 해방선을 잡을 게 없습니다. 추적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스캐너 탐색의 만화 역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오, 해방선이 이제 색이 많이 줄었죠. 자, 혼신의 동료선 컨트롤 보여줘야 되고요. 자, 위치 해방선 자, 위치 먼저 달려듭니다. 앞전변 백동준의 위치가 좋은데요. 자, 거신 싸움 자, 거신 두기입니다. 거신 두기 직전관 뒤에서 놀고 근데 해병이 줄어서 그런데 사고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앞전변 이게 해병 기사라서 거신이 잘 줄여요. 그리고 암흑 기사 거기에 공방이요. 네. 사도는 아직까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타이밍에 백동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고 암흑 기사가 소환이 되고 거신까지 두 개가 딱 나오면서 네. 네, 수비가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불곰이 없는 상태에서 해병과 전차 조합을 꿰었기 때문에 거신에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조성주지만 백동준이 추가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수비를 해냈습니다. 네, 암흑기사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건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조성주. 아, 멀티를 더 가져가네요, 백동준. 그렇죠. 이제는 상대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공방 3업 찍고 로공 하나 더 지어주면서 거신 2주. 그러면서 테란이 추가 멀티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것만 보면 돼요. 자, 의료선 3개는 낚시용입니다. 네. 주성호 선수에게 역전승 어스름탑이었나요? 그때보다 더 경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조성주 선수가. 네. 그러니까 애초에 혜택 조합이라는 게 이 타이밍까지 쓸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오, 공업 포격기가 1킬 했어요.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주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불곰 위주로 왔다면 연결체라도 깨보겠지만 해병 위주로 오면 연결체 못 깨요. 아, 병력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좀 아래쪽에 좀 어그로가 끌리면서 연결체를 3차정! 네, 3차정 열기 근처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연결체는 지켜야죠. 5, 5. 자, 연결체 1.4. 아, 근데 네, 연결체를 깨고 해병이 다 잡히는 건 오히려 테란이 더 아깝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선까지 위험하고요. 네. 공업포격기가 이제 먹이를 캐치하려고 다가가겠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난데 그러니까 막 손실을 따져봤을 때는 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공업보다 이 3업이 됐을 3, 4업이 됐을 때가 업그레이드 4단계 차이 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저게 테란이 지금 사령부 두 개에서 그냥 띄웠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사령부를 지을 여력이 안 돼요. 돌려막기죠? 네. 거신 두 개와 함께 전진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동준. 자, 수비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선이 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사도가 앞마당 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가 끊길 수 있어요. 자, 거신이 무려 3기. 그냥 안전하게 백동준 선수는 공방 3호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군관계 하나 찍어서 본진과 앞마당 사이에 팀이 하나 있거든요. 타고 들어도 괜찮고요. 앞마당에 지금 공백도 생겼습니다. 네.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인데 지금은 너무 병력을 타이트하게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사이오니 기동으로 테란의 업그레이드를 클릭을 해봤을 거예요. 네.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포르투스가. 자, 공방 3업이 완료됐습니다. 업그레이드 4단계 차이, 해방선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예요. 공격 병력은 124대 96입니다. 자, 11시 사이오니 기동. 사도가 자리 잡고, 아, 이때 앞마당도 갈 수 있죠. 때요. 해방선만 끌어먹을 수도 있겠고요. 네, 병력이 또 많이 움직이게 되면 9시 앞에 있는 병력이 또 출동을 합니다. 아, 건설로봇 22기가 잡혔습니다. 네. 와, 정말 힘겹게 조성주가 막고 네. 있습니다. 와,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조성주 선수. 네, 그렇죠. 아픈 것만 찍어요, 지금 네. 백동준이. 오, 이거 깨지면 사령부가 거의 하나죠, 이제. 네. 와, 백동준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체면 치레를 하네요. 네.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진짜 눈물겹게 막은 건데 더 이상은 막아서 희망은 없습니다. 자, 전멸할 수 있죠. 싸먹을 자. 수 있죠, 백동준. 자, 달려들 수 있습니다, 백동준. 자, 마지막 러시아의 조성주. 달려들면서 사도, 하지만 끝까지 무리하진 않습니다. 자, 사령부 깨고 더 이상. 사령부 하나입니다. 네, 돌아갈 것이 없는 조성주입니다. 취재! 첫 경기 백동준이 조성준을 잡아냈습니다. 네, 최근 프로리그 5경기가 1승 4패로 굉장히 저조한 백동준 선수였었는데 그래도 프로리그 승률 1위 조성준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게티스버그에서 출전한 조성주 선수인데 잘 막나 싶었지만 한 번 돌렸던 분광기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성주는. 네. 앞마당과 그리고 본진 거의 뭐 3방향으로 들어가서던 견제였었기 때문에 좀 막기가 힘들 수 있었고요. 아, 조성주는 뭐 그래도 15승 2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3라운드를 뭐 오늘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 백동 선수가 그동안 경기가 좀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그 보답을 이번 경기에서 다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선수들에게 또 김기현 선수나 박재 선수에게 이런 것도 기세를 좀 이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그 본인의 경기력보다 승률이 좀 안 나와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희망적인 경기를 백동 선수가 다시 한번 또 보여줬고요. 아, 삼성이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기를 1세트부터 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승왕은 확정이죠? 네, 김준호 선수가 다음 경기에 상관없이 다승왕, 단독 다승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3년 만에 항상 공동이었었는데 네. 와, 이제는 김준호 선수가 확실하게 또 도장을 찍게 됐네요. 네. 벌써 이 눈에 김준호 선수의 미소가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아주 와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기실에서 네. 흐뭇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준호 네. 선수. 자, 첫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